공대 공대 대생 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오늘은 핫한 냉면, 요즘 유명한 유튜버가 다 먹어본다는 송주 불냉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쳐다만 봐도 겁나요. 강유미님 왜 그러셨어요? 홍대생한데. 홍대생 엄마는 왜 이러니.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워서 죽을 때 죽더라도 먹어봅시다. 이게 이름이 송주 불냉면이란 말이에요. 물냉면이 아니에요. 불냉면. 그러면 불냉면은 어디서 먹어야겠어요? 불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물? 아니죠. 불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송주 불냉면이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물냉면. 물냉면을 먹을 땐 일단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겠죠? 송주 불냉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쭉. 아, 이제 그만 먹어야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섞어. 색깔이 완전히 붉게요. 이야, 2단계가 이 정도인데 3단계는 도대체 어떻단 말이고. 와, 무서운데요. 이제 2단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입으세요. 이야, 먹어볼게요. 온다 온다. 근데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라 해야 되나? 고급진 맛? 냉면이 아주 고급진 느낌 드는 맛? 하여튼 맛있어요. 와, 다리기 진짜 맛있다. 양념 먹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맵네. 3단계 걱정되는데. 마지막 단계는 불 앞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불냉면. 불 앞에서 먹어야 진정한 냉면이죠. 이열치열. 자, 제일 매운 단계입니다. 매운 양념장. 후덜덜. 자, 뿌립니다. 이제 3단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매운맛, 핵매운맛, 핫한 매운맛. 불냉면을 불 앞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습니다. 말을 못하겠다. 와, 진짜 매워요. 와, 너무 맵다. 아. 와, 이게 너무 매운데. 와, 와. 아. 오, 이거 정신이 못 들던데. 야. 와, 진짜 너무 매워요. 와, 이거 어떻게 먹었죠, 승주? 너무 매워서 불을 안 붙여야 되겠어요. 이건 진짜 너무 매워요. 나 진짜 이거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저까지만 먹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매워요.
와, 나 지금 빨리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먹어야 되겠어요. 사랑해, 빠이.